야, 괜찮아. 나 치면 돼, 나. 우리는, 일단, 현재가 그레테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가 그레테일. 옛날 어느 말에 착한 오누이가 살았다. 오빠의 이름은 햇짤, 동생의 이름은 그레텔이었어요. 햇짤과 그레텔은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행복했어요. 그러나 오빠가 돌아가시고 새오빠가 온 뒤로 매일 슬픈 일만 있었습니다. 새오빠가 햇짤과 그레텔을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도 밥을 먹으라면 일을 해! 햇짤과 그레텔은 새오빠가 시키는 일을 무엇인지 다 했어요. 그러다 새오빠는 햇짤과 그레텔이 초콜릿을 생각했어요. 어디다 새오빠는 앞발이 좋았어요. 여보,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아이들이 숲에 갔다 버립시다. 아빠는 맨 처음에 말을 듣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할수 없이 새오빠의 말을 듣기로 했답니다. 그날 밤 새오빠는 생각이 눈치챈 햇짤의 조각들을 조아 모았어요. 다음날 새오빠가 아빠는 햇짤과 그레텔이 데리고 숲으로 갔답니다. 햇짤이 몰래 돌을 하나씩 떨어뜨려 먹었어요. 햇짤이 몰래 돌을 하나씩 떨어뜨려 따라갔어요. 깊은 숲 속에 이르자 새오빠가 말했어요. 얘들아, 나 우리 해올테니 여기에서 기다려. 그러다 새오빠가 아빠의 숲 속으로 사라진 듯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디든 저물고 다리 뒀어요. 햇짤이 떠돈 조각돌을 달빛 아래에서 반들반들 빛났어요. 그랬더니 늦었고 나 집에서 돌아가자. 조각돌이 따라 그랬더니 늦었고 나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햇짤과 그랬더니 돌아오자 새우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애들이 어떻게 길을 찾아왔을까? 햇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네, 우리 엄마가 왔어요, 엄마. 아니, 엄마가 아니라, 아니야. 할머니가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할머니. 이거 아니고, 햇짤과 그레텔이 돌아오자 새오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얘들이 어떻게 길을 찾아왔을까? 햇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새오빠는 햇짤과 그레텔이 데리고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조약돌이 없었어요. 햇짤은 조약돌 대신 점심으로 가져 갔던 빵을 조금씩 떼어 떨어뜨렸어요. 숲속을 이자 새오빠는 어제처럼 햇짤과 그레텔이 남겨두고 사라졌어요. 얼마 후 햇짤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에 땅 위에 떨어뜨린 빵조각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면 죽죠? 두두두루루. 길에는 빵조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새들이 모두 주워먹기 때문이에요. 큰일 났네. 어떻게 길을 찾니? 찾나? 그때부터 햇짤과 그레텔이 숲속에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숲속에 헤매는데 집한 채가 보였습니다. 야, 집이다! 햇짤과 그레텔이 가까이 가보니 놀랍게도 온통 과자로 만든 집이었어요. 창문 벽 지붕 모두 맛있는 과자였습니다. 오빠, 집은 전부 맛있는 과자야. 그래, 그레텔 씻고 먹어보자. 배가 고팠던 햇짤과 그레텔이 과자를 뜯어먹었었어요.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햇짤과 그레텔이 누가 나타났는지 것도 모르고 과자를 먹는데 바빴어요. 남의 집을 부서뜨린 놈이 누구야? 아! 마귀 할머니다!
과자로 된 지구 주인은 마귀 할머니였습니다. 마귀 할머니 할머니가 그레텔을 보더니 입맛이 다셨어요. 네, 과자로 된 집의 주인은 마귀 할머니였습니다. 마귀 할머니 할머니가 그레텔을 보더니 입맛이 다셨어요. 귀여운 것들 맛이 좋겠는걸? 마귀 할머니 할머니가 그레텔을 잡아 먹으려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말았어. 살이 통통하게 찌어야겠군. 마귀 할머니 할머니가 그레텔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마귀 할머니 먼저 헨젤이 우리 속에 가졌어요. 몇 살이 지태까지 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 마귀 할머니 그레텔에게 일을 시켰어요. 그레텔, 헨젤. 그레텔한테 일을 시켰어요. 뭐지? 아니고. 그레텔한테 일을 시켰어요. 넌 다우숫자야. 그때부터 마귀 할머니는 하루 한 번씩 우리 같은 헨젤이 손을 만져보았어요. 헨젤가 그때부터 작별이 내렸어요. 눈이 너무 마귀 할머니 작별이 맞지만 맛있어요. 아직 살이 더 올랐고. 네? 또다시? 그러다 어느 날 마귀 할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안 되겠어. 살이 오르게 내달렸어. 마귀 할머니는 그레텔을 모욕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화덕에 불을 지폈어요. 그 다음에 불이 활활 타였어요. 솔솔솔 물이 끓이기 시작했어요. 마귀 할머니 헨젤이 끓인 물 속에 빠뜨려 죽이고 잡아 먹으라고 거실었어요. 큰일났어요. 이제 곧 마귀 할머니 헨젤이 끓이는 물 속에 척박 낼 거예요. 그러나 헨젤이 그랬더니 침착했어요. 마귀 할머니 서두르며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화덕에 계속 척척이 넣어라. 화덕에 불길이 점점 더 세게 타올랐어요. 불길을 보던 그랬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아직 물이 약할까요? 마귀 할머니 화덕 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디 보자. 불길이 센지 약한지. 마귀 할머니 몸이 굽어 화덕에 안에 들어가 보았어요. 그때였어요. 그레텔은 슬쩍 마귀 할머니 화덕 속에 밀어쳤어요. 에잇! 마귀 할머니, 불이 빠져라! 순간에 마귀 할머니는 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귀 할머니 죽자, 헨젤이 그레텔이 거기에서 있던 보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끝! 오늘은 헨젤이와 그레텔이라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